카페를 차려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습니다. 문턱을 낮추고 지역사회와 깊이 교제하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바리스타 목사로 통하는 양광모 목사의 색다른 목회 현장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평남짓한 아담한 카페에서 손님들과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바리스타 양광모 목사. 교인 1,000명 규모 중형교회에서 담임으로 실무하던 양 목사는 안정된 자리를 뛰쳐나와 카페 목회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름은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로 지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던 그 일이 계속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면 세상을 향해서 찾아가고 그들을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복음이 실제로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만남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맛있는 커피로 입소문이나 손님이 제법 몰렸던 카페 에클레시아는 2년 전 더 좁은 공간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카페 운영에 많은 시간을 쏟기보단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과 삶을 나누는 데 집중하기 위한 양 목사의 목회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 그곳이 에클레시아예요, 저에게는. 목사님이 또 하나님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살짝씩 꺼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어느 식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매일매일 자각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곳이.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던 사람들이 양 목사에게 마음을 열어 고민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으면서 양 목사를 가까이 따르게 됐습니다.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한 단골 손님은 양 목사의 성품에 감동해 카페 인근에 예배 공간을 후원했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진지한 위로와 격려를 서로 주고받았고요. 그냥 잔잔한 삶을 함께 나누는 그런 목회 현장에 와서 그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의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그런 현장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가슴 뿌듯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양 목사는 카페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해 얼마 전 책으로 엮었습니다. 카페를 찾는 이들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될 날을 꿈꾸며 바리스타 목사는 오늘도 행복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한진식입니다.